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스캐너로 찍은 것처럼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앱이에요. 이거를 랩터노트에 넣은 방법은 PDF에 최적화가 된 거는 아무래도 XODO고, 공책처럼 쓰고 싶다 하면 아까 소개시켜드린 랩터노트가 더 적합하겠죠? 이건 제가 직접 컴퓨터에서 타이핑 한 다음에 PDF로 불러온 아이예요. 이렇게 하시면 2차 필기, 3차 필기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소한 하루의 이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인과 대학생이 갤럭시 탭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방법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얼굴 인식으로 언락을 해줄게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대답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왜 갤럭시 탭을 아이패드 대신 선택했는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핸드폰은 아이폰을 쓰는데 갤럭시 탭을 써도 괜찮을까요? 제 대답은 네. 핸드폰이랑 태블릿 자체의 연동은 뭐 간단하게 앱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Send Anywhere라는 이 앱을 사용하시면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 핸드폰 간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DF에 필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렉이 심하지는 않나요? 자, 제가 오늘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릴 앱은 두 가지인데, 첫째, 이 렉처노트라는 앱이고, 두 번째는 XODO라는 앱입니다. 좋은 무료와 유료 앱이 있기 때문에 PDF 필기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PDF라는 파일 특성 자체가 용량이 크거나 좋은 CPU 성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갤럭시 탭도 용량이 SD카드로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기본 용량도 32GB에 램이 3GB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패드보다 이런 면에선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추천드릴 렉처노트 그리고 XODO로 공부 그리고 디지털 다이어리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렉처노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제 노트북 보드라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다 제가 만든 파일 그리고 노트들입니다. 플래너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커집니다. 이건 제가 이번 달 실제로 사용한 먼틀리 섹션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펜 툴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 세팅값을 제가 공유해드리면 참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블로그에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자 정의 연필 설정을 하시면 다양하게 펜을 뭐 굵기, 부드러움, 불투명도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여기에 새로운 공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빠르게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데, PDF를 넣은 노트북을 만들고 싶으시면 이 점점점 이걸 누른 다음에 새로운 노트북에서 PDF 가져오기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제가 다양한 PDF 템플릿을 모아놓은 폴더거든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설정했고, 그러면 안에 기본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무지로 할 건지, 격자무늬, 뭐 다양하게. 아, 여기서 이 이미지 기능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내가 이 파일을 열 때마다 뭐 이 양식이 나오게 기본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커버 색상은 이렇게 해서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생성하기 및 열기. 이렇게 보시면 이건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거 말고 나는 PDF 페이지를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서 새로운 노트북에서 PDF 가져오기를 선택한 다음에 저는 이번에 한번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종이 색상은 무지로 그냥 해줄게요.
그러면 이거는 파일, 이 페이지가 17장이 되는 파일이에요. 여기서 모든 페이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시는 페이지만 선택해서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모든 페이지를 가져올 건데 이게 렉처노트의 단점은 PDF 불러오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죠? 이거는 어떤 블로거 분이 그 공유해주신 양식인데 지금 우선 줌을 체크해주면 자유롭게 제가 당기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세로에 더 적합하니까 세로로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사진을 넣고 여기에는 제가 독후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샘플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하시면 노트북 개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불러온 모든 PDF 파일이 이렇게 보이죠? 순서를 바꾸고 싶다. 이것보다 다른 페이지를 앞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거를 꾹 누르고 위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페이지가 이동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렉처노트에서 PDF 파일을 한 장 혹은 여러 장 불러오는 방식이고요. 제가 그 전에 독후감을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 가져오기를 한 다음에 넣어준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기능을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사진이 바로 렉처노트 위에 첨부된 걸 보실 수 있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렉처노트 앱을 킨 다음에 공책을 열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에 카메라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뜨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사이즈로 늘리거나 줄여서 체크박스를 누르면 노트에 첨부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레이어를 추가하지 않고 바로 쓰고 지웠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일 자체에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해주시고 레이어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에서 작업을 해서 파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띄워놓은 화면이잖아요. 이거는 사진을 찍은 건데 스캔한 것 같이 나왔죠? 이건 어떻게 한 거냐? 예전에 핸드폰에서 즐겨 쓰던 앱이거든요. 근데 태블릿에서도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역시나 되더라고요. 아까랑 똑같은 이미지인데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스캐너로 찍은 것처럼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앱이에요. 이거를 렉처노트에 넣은 방법은 공유 버튼을 누르고 공유 버튼에서 렉처노트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PDF 가져오기가 돼서 여기 딱 하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이유가 레이어를 추가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레이어 3에서 작업 이제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뭐 색칠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렉처노트에서 PDF로 필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엑소디오라는 앱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이건 제가 저번에 보여드리려고 미리 업로드를 해놓은 PDF 파일인데요. 이건 제가 직접 해부학을 들으면서 워드 컴퓨터에서 타이핑 한 다음에 PDF로 불러온 아이예요.
이렇게 하시면 2차 필기, 3차 필기까지 가능하니까 좋겠죠? 자, 그럼 여기 위에서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도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기감은 어떠냐? 이렇게 하시면 노란색 펜이 선택된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크니까 중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색칠하실 수도 있고, 지우개를 할 때는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또 따로 필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순서 외우기 펜 도구를 쓰실 수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밑줄을 치고 싶으시면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니까 밑줄이 쳐진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약간 기본적인 PDF 읽으면서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파일입니다. PDF에 최적화가 된 거는 아무래도 XODO고, 공책처럼 쓰고 싶다 하면 아까 소개시켜드린 랩처노트가 더 적합하겠죠?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끝났으니까 닫고 이제 그냥 책 보듯이 넘겨서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이거는 34페이지 가량 되는 파일인데 보시면 꽤 빠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냥 하나 또 파일을 열어보자면 벌써 됐어요. 1초 걸렸나요? 아까 렉처노트에 비해서 속도가 훨씬 빠른 걸 느끼실 수 있는데, 단점은 이건 아무래도 펜 세팅 같은 게 아까 렉처노트처럼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니까 예쁘게 쓰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은 정도?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으로 필기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 영상이었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나 알려주세요.